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.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얼마 전 시사월간지 신동아에서요. 조국 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 내놨죠. 당적은 어떻게 될지 지역구는 또 어디일지 이런 구체적인 설계까지 작성한 내용이었어요. 대략적으로는요. 신동아에서 말하길요. 조국은 내년 총선에서요.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연대해서요. 반명, 반이재명 그룹을 형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 신동아 보도에 대해서요. 조국 전 장관이 펄펄 뛰면서 한 말씀 했습니다. 신동아 기사를 캡처받아서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언론 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 쓰는 분들이 많다.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면서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. 이렇게 조국은 SNS에 썼어요. 근데요, 조국이 자신 출마와 관련해서요, 소설 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요, 소설은 아닙니다. 조국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. 지금 딸 조민이 소송들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고요. 아들 조원은요, 석사학위 반납한다고 학교에 제출했습니다. 모르긴 몰라도요, 그렇게 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조국은요, 내년 총선 출마 통해서요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. 지금도요 조국 지지자들이 엄청납니다. 조국이 총선 출마할 때 뭘 따져야 될까요? 당선 가능성 그리고 임팩트 효과입니다. 지금 분위기라면요 본인 고향인 부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얼마간 불확실합니다. 설령 당선된다 해도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. 고향 거기에 출마해서 당선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. 낙선하는 게 문제입니다. 마찬가지로 서울에 출마해서도요 비슷할 거예요. 광주에 출마하면요 출마 선언 할 때부터 이슈 대상이 될 겁니다. 그리고요 당선 가능성도 높아요. 왜 그럴까요? 반윤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고요. 선거 전략으로요. 검찰 악마화를 한다면요. 감옥에 있는 정경심, 학벌 취소당한 조민, 조원에 대한 동정심이 작용하니까요. 물표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. 조국이 광주에 출마해서 당선되면요. 조국은 그 순간 유력한 대선 후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민주당에요. 이재명, 이낙연 등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당 지도력 이걸 장담할 수 없잖아요. 또 대선 후보로서는 약점들이 많은 이재명과 이낙연이에요. 조국과 문재인이 볼 때요. 이재명은 틀렸습니다. 폐륜 이미지 때문이죠. 이재명은요 자기 형수에게 욕설 퍼부었는데요. 그 욕설 들으면요 어떤 좌파 교수가요 그 욕설 듣고 마음이 바로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. 만약 지난 대선에서요 선관위가 있잖아요. 이재명 폐륜 욕설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도 된다 허용했다면요 이재명은 결코 그만큼의 표 받지 못했을 겁니다. 역권에서요 조국 후보의 가능성과 표력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요 조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. 이재명에 비해서요 조국의 비리 사실은 사실 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. 자신의 딸 아들에게 허위로 스펙 만들어졌다 이거잖아요. 이게 주된 거거든요. 근데 그 자녀들이 학위들을 줄줄이 포기해버리고요 조국이 사과해버리면 조국의 활동 공간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. 이재명에 비해서요 조국이 강점을 갖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. 그리고요 조국 고향 부산입니다. 이 말씀 듣는 순간 떠오르는 공식 있지 않아요? 노무현, 문재인, 호남과 PK가 결합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? 조국이 총선 때요 광주에 출마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요 조국은 대선 후보다 이런 입소문 타게 될 겁니다. 이재명 민주당에서요 조국 공천하지 않으면요 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요. 광주 아니면 전주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죠. 지난번 전주 보궐선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. 진보당 강성희한테 표를 몰아준 전주입니다. 그러는 판에 조국 나타나면요 더 많은 표 몰아주겠죠. 그리고요 전주는요 조국 오른팔 최광욱 의원의 구역이기도 합니다. 최광욱이 거들면요 게임은 더욱 쉬워집니다. 조국이 무소속 출마해서 자력으로 당선되면요 그렇게 되면 조국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조국이 뜨면 민주당은 완전히 도막 나고 말 겁니다. 그래서요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은 두동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요
이양승의 게임 법칙, 소설이 아니다, 조국의 계획이 다 있다를 전해드렸습니다.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.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이에요.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.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고요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쇼츠도 꼭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